나들이입니다. 오늘은 우리 생활 필수품이죠. 없어서는 안 될 생리대를 면을 이용해서 만들어 볼 거예요. 내가 만들어서 내가 쓰는 면 생리대 만들기 고고 고고! 자, 우선은 원단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고 방대하게 많아요. 이 원단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해드리고 제작을 시작할게요. 제작하는 것만 보고 싶은 분들은 여기 아래 자막에 써있는 이 시간대로 가셔서 바로 보기를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런 일회용 생리대를 우리가 많이 접하고 사용을 할 거예요.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저는 이걸 쭉 써왔는데 마트에서 세일을 하는 것만 사다 보니까 생리대 유목민이에요. 그래서 생리대 피해자분들이 말을 하는 생리 양이 줄었다라든지 하는 걸 저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회용 생리대는 또 냄새도 심하고 하기 때문에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는 저도 면 생리대를 만들면 면 생리대로 정착을 하고 싶어요. 면 생리대가 또 두 가지 종류가 있죠. 텀폰이랑 생리컵, 이 두 가지의 300평 생리대가 있는데 제가 직구로 생리컵을 두 달 전에 샀어요. 근데 자신한테 맞는 생리컵이 다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거를 사서 두 번 도전했는데 두 번 다 실패를 수천만의 실패를 했습니다. 이거 되게 좋다고 하는데 처음 사용할 때는 굉장히 어렵고 자신한테 맞는 걸 찾기까지 몇 가지를 써봐야 한다고 해요. 자세한 것들은 유튜브에 생리컵 사용기라든지 생리컵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다른 유튜버분들이 올리신 이런 내용을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단 설명을 먼저 하자면 일단 면 생리대를 만들 때 꼭 필요한 건 겉감이죠. 근데 이 겉감이 맨 겉에 있는 것이고 안감과 흡수지에서 흡수를 미처 못한 혈이 겉감에 묻어나서 밖으로 셀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방수천을 생각을 했습니다. 제 방수천은 짱짱하게 방수를 해주기 때문에 습기나 수분 같은 게 그대로 안에 머무르면서 우리 피부가 짓무르거나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요새 이게 굉장히 잘 나온 게 투습방수라는 천이 있습니다. 이 원단은 수분만 통과하지 않고 습기가 배출이 된다고 해요. 하지만 좀 가격이 많이 나가는 편이고 팍팍 삶아서 세척을 할 때 오그라들거나 원단이 축소돼서 변형이 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곡감으로는 제가 일반 면, 면은 아무래도 100% 면이 좋겠죠. 항균 무형광 원단이 좋아 보입니다. 두 번째는 면으로 같이 만든 코튼 원단. 그리고 오가닉 원단. 오가닉도 면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겉감으로는 이 세 가지 면, 코튼, 오가닉 이런 원단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거 속지는 흡수를 해줘야 돼요. 우리 혈이 밖으로 새거나 이러면 좀 곤란하겠죠. 면 생리대라는 것의 자체의 기능을 다 해야 하기 때문에 면 생리대 흡수지라고 치면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검색을 잘 못해서 그런지 흡수패드라고 치니까 무슨 아웃도어 상품 의류만 쭉 나오더라고요. 흡수패드를 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알아봤더니 알아본 것 중에 속지로는 이제 거즈 원단이라고 있습니다. 거즈 원단을 구하지 못하거나 하면 우리 손수건 중에 거즈 손수건이라고 있어요. 이 손수건을 이용해서 제작하기도 한다고 해요. 근데 이 거즈 원단 자체가 굉장히 거즈처럼 얇기 때문에 몇 겹을 많이 겹쳐서 접어서 사용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퀼트 원단 중에서 퀼트 솜이라고 있습니다. 퀼트 솜을 이용해서 사용하는데 이거는 접착식도 있고 비접착식도 있었어요. 굳이 접착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가격이 더 저렴하다면 비접착을 사용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맞다, 그리고 거즈 원단도 그냥 거즈가 있고요, 이중 거즈 원단, 그리고 심지어 삼중 거즈 원단도 있었어요. 선택하시면 되지만 갈수록 점점 가격은 플러스가 됩니다. 그리고 3번, 100% 면이기는 한데 면을 가지고 이용한 융 원단이에요. 이 융이 굉장히 좋아 보여서 저는 융으로 구매를 했는데 융은 면을 이용해서 약간 부드럽게 재가공을 거친 원단인데 흡수가 굉장히 빠르다고 해요. 하지만 계속 비벼지면 이 보풀이 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용하는 융은 생리대 겉감과 안감 사이에 넣을 그런 속지 흡수지 용으로 쓸 거라서 보풀이 있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안감. 안감은 피부에 제일 먼저 직접 닿는 부분이죠. 이 부분은 아무래도 좀 속지처럼 흡수가 빨라야 하고 항균 원단이면 좋겠고 형광물질이 없어야겠죠.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주제이긴 한데 한번 신경 써서 만들면 건강한 그날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신경 쓰는 거는 뭐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안감으로도 많은 원단을 선택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저는 제일 안감이기 때문에 그냥 100% 원단으로 썼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제가 구매한 원단은 보여드릴게요. 일단 겉감으로는 이런 오가닉 원단, 그리고 면 섞인 이런 코튼 원단 등, 그리고 속지로는 이게 융이에요. 융 원단은 제가 스윙팩토리 봐도 없고 해서 인터넷으로 그냥 주문을 했는데 이만큼이 한 마리 4,000원이라고 하네요. 융은 100% 면을 이용해서 재가공해 만든 거라 얇고 부드러운데 흡수를 많이 하게 하고 싶은 만큼 두툼하게 2장, 3장, 4장 겹쳐서 사용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안감으로는 피부에 제일 먼저 닿는 곳이잖아요. 일단 수건 원단을 수건 부드러운 걸로 준비를 했는데 이건 보풀이 날 수 있어요. 피부에 직접 닿기 때문에 보풀이 날 수 있다는 단점은 있지만 충분히 부드럽고 흡수가 잘 되겠죠. 그래서 수건을 쓰셔도 좋고 이거는 100% 면인데 항균 그리고 무형광 양면 다이마루 원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단들을 준비를 했고요. 겉감, 안감, 속지 이렇게 준비를 하셨다면 또 하나 부수적인 것은 짠! 이런 똑딱입니다. 똑딱이는 다이소에서도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생리대에 도안을 그릴 건데요. 도안을 그릴 때는 사용하던 생리대를 참고하거나 입고 있는 팬티를 좀 참고하시면 더 도움이 됩니다. 그냥 생리대를 쓰시는 분들도 날개가 있는 걸 쓰는 분이 계시고 날개 없는 걸 선호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면 생리대를 쓰시게 되면 이제 날개가 있어야 될 거예요. 왜냐면 팬티에 고정하는 다른 어떤 촉촉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일단 제가 생각한 생리대 도안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두 가지 패턴을 도안 없이 내 원하는 대로 그려봤어요. 도안을 알려드릴게요. 도안이랄 것도 없지만 여러분들도 충분히 만날 수 있게 알려드리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모두에게 이 크기가 맞지는 않을 거예요. 자신한테 맞게 크거나 작게 응용해서 그리시면 됩니다. 일단 겉감으로는 루나 원단에다가 그려줄 거예요. 자, 이렇게 그려졌으면 이 라인보다 더 간격을 두고 잘라줍니다. 자, 이렇게 겉감을 잘라서 준비했고요. 이제 안감도 마찬가지로 잘라서 준비해줄게요. 안감은 이렇게 회색으로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흡수지 그리고 안감 겉감이에요. 일단 겉감은 옆에 치워두고 안감 쪽에다가 이 흡수지 융 원단을 여기에 먼저 연결해줄 텐데요. 굳이 이렇게 이 도안 모양대로 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처음에 이 도안을 그릴 적에 긴 네모 가로세로를 면적을 먼저 잡았죠. 그 크기대로 좀 더 작게 만들어서 여기다가 연결을 먼저 이렇게 가운데 동그랗게 해줄 거예요. 제가 일부러 날개 쪽은 이렇게 조금 볼록하게 했거든요. 그 이유는 여기를 오목하게 했더니 이 흡수지는 흡수를 많이 해줘야 하는데 가운데 부분이 너무 오목해버리면 홀쭉하게 되면 흡수를 좀 못할 것 같아서 이렇게 좀 더 볼록한 게 흡수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크기로 흡수지를 몇 장 잘라볼게요. 자, 이렇게 흡수지를 잘라봤습니다. 이제 안감에다가 고정을 시켜줄 거예요. 스티핀을 뺐다가 그 자리에 다시 한번 안감 붙잡고 꽂아주세요. 짠! 미싱으로 왔고요. 이제 준비했었던 안감과 속지 고정한 이 생리대 안쪽을 박음질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박음질이 됐어요. 다시 침핀을 제거를 해줍니다. 이제 원하시는 분들은 이 안쪽 라인을 한 번 더 동그랗게 오목하게 더 눌러주셔도 좋아요.
아까 제가 그림으로 이렇게 살짝 그리다가 말았는데, 해주셔도 좋고, 안 해주셔도 좋고. 하지만 이 속지를 좀 더 도톰하고, 더 넓게 하신 분들이라면, 가운데 동그랗게 한 번 더 이만큼 박음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충분히 속지가 함께 연결이 된 안감이랑 겉감을 서로의 겉부분이 될 부분이죠. 겉부분, 그리고 이 겉부분끼리 서로 마주 닿게 해서 시진핀으로 고정해서 박음질을 해줄 텐데요. 이때 중요한 거는 한번 뒤집어줄 거라서 창구멍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좀 길쭉한 면이 나중에 공그르기 할 때 편해요. 한 이 정도? 자, 여기 이 부분과 이 부분을 공그르기 할 창구멍으로 남겨둘게요. 그리고 시진핀으로 고정을 시켜줍니다. 짠! 시진핀으로 고정을 해줬고, 라인에 맞춰서 창구멍을 재면 나머지를 박음질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재봉틀로 박음질을 해줬는데요.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은 가위로 이렇게 가위집을 내줄 거예요. 뒤집었을 때 모양이 이상하게 뭉쳐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간 자리, 그리고 볼록하게 튀어나온 자리는 가위집을 내줍니다. 자, 이렇게 가위집을 내준 후에는 이 창구멍을 통해서 뒤집어줍니다. 자, 이렇게 뒤집어줬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창구멍이 열려있어요. 이거 공그르기를 하셔도 되고요. 공그르기를 하고 싶지 않은 분들은 한 번씩 이 가장자리 라운드를 쭉 박음질 해주시면 돼요. 자, 이제 여기 똑딱이만 달아주면 되는데요. 여기다가 우선 하나 달아줄게요. 자, 이렇게 똑딱이를 하나 달아줬는데요. 바깥면은 이렇게 표시가 좀 되네요. 그래도 괜찮아요. 어차피 누구 보여줄 것도 아니고 밖에 보이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곳을 가려주거나 하는 부분은 자기 만족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같은 땅자리에 넣고 빼면서 구멍에 쏙 하면 매듭이 지어졌어요. 자, 이렇게 한쪽에 똑딱이를 달아줬어요. 그럼 남은 똑딱이를 한번 맞춰봅니다. 그리고 한쪽 나귀를 오므렸을 때 어떻게 되는지, 어디에 맞닿는지 정도를 가늠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이 정도다 하고 가늠을 한 채로 똑딱이를 뜯어주세요. 떼어주세요. 그리고 이 상태를 꾹 잡아서 남은 똑딱이도 부착해줄게요. 자, 날개 크기, 길이 모두 다양하게 할 수 있고요. 똑딱이도 안쪽에 하나 더 다셔도 되고, 길게 하면 바깥쪽에 더 넉넉하게 하셔도 좋아요. 또 환경도 보호할 수 있고요. 이렇게 쓰기 전에는 뽀송뽀송한 생이들을 이렇게 말아서 똑딱이를 달고 이렇게 다니시다가 사용하실 때는 풀어서 팬티 라인에 넣고 이 바깥쪽으로 날개를 고정을 시켜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다 사용하신 생리대는 다시 똑딱이를 풀어서 교체하실 적에 안으로 다시 말아서 파우치에 넣어서 집에 갖고 와서 세척하시면 되는데요. 세척은 아무래도 혈이 묻어있다 보니까 하루에서 반나절 정도 물에 담궈두셨다가 손으로 애벌빨래하고 세탁기로 세탁을 하시거나 아니면 푹푹 삶아서 깨끗하게 소독하신 뒤에 꼭 햇볕에 바짝 말려주세요. 바짝 말리시면 다음 월경 때도 다시 사용할 수 있고요. 나에게 맞는 건강한 면생리대 만들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크거나 작게 만드셔서 나에게 맞는 그런 건강한 생리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이렇게 면생리대 만들기를 한번 해봤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맞다, 그리고 제가 사용한 재료에 대한 정보는 영상 아래 더보기에 적어둘 테니까 그걸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팬티 라이너 만들기, 그리고 생리대를 위한 방수 파우치 만들기, 그리고
또 다른 승리대에 관련된 것이 있다면 그것도 한번 제작 리뷰 만들기 같은 걸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